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구만 유튜버 잡밥TV에게 부당대우 즉 열정페이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스태프들이 결국 소송을 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한참 모자라는 임금을 받고 일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잡밥TV의 스태프들이 결국 소송을 택했습니다. 유튜브 게임 채널 잡밥TV에서 일했던 스태프 15명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취지입니다. 결과에 따라 유튜브 스태프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인 방송 시장이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소송 자료엔 스태프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근무기간과 임금을 지급받은 날짜, 횟수, 액수 등을 표로 정리해 첨부하기도 했죠. 표에 따르면 한 스태프는 15개월 중 총 3차례 정산을 받았는데 총 금액이 597만원이었고 이는 한 달로 환산하면 39만원 꼴이었습니다. 잡밥TV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다룬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구독자를 빠르게 끌어모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중순 구독자가 14만명을 넘었으나 스태프 임금 논란이 터지면서 현재 9만명으로 줄게 되었죠. 폭로는 지난해 12월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던 스태프들의 SNS에 게재됐었습니다. 앞서 논란 당시 유튜버는 결국 은퇴를 선언했고 6개월 전 마지막 영상을 올린 뒤 영상 업로드도 중단된 상태이지만 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죠. 스태프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인해 스태프들의 출근이나 대학 수업을 병행하는 데에 지장은 물론 하혈을 하거나 단기간에 체중이 10kg 줄어들기도 했고 위염, 대상포진 에 걸리는 등 건강이 극심하게 악화됐다라고 주장했죠. 스태프들은 자유로운 근무와 휴식은 말뿐이었다며 임금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장기 콘텐츠가 끝날 때 정산을 받았는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0원, 월급으로는 약 35만원에 불과하다라는 게 스태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소송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시급 2,000원 말이 되냐? 조회수도 잘 나오는 거 보면 수익 꽤 됐을 텐데 너무했다. 임금 체불자 라며 비난하는 이들도 있는 한편 프리랜서한 뭔 시급? 빠바 언제까지나 안 입고 기다리고 있을게 승소하고 보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잡밥TV의 열정페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